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 굉장히 특별한 리액션 비디오가 될 겁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베트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주목하면서 즐겨봤던 이 유튜브 채널에서 저한테 어떤 음악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게 됐습니다. 바로 84그라운드입니다. 84그라운드는 참 베트남 힙합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참신한 컨텐츠들, 좋은 컨텐츠들을 많이 올리는 유튜브 채널로 알고 있어요. 한국으로 치면은 딩고 프리스타일 같은 채널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 참 이들의 어떤 퀄리티 있는 영상들,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래퍼 월디에 관련된 많은 영상들을 업로드하는 채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저를 알고 있고 저한테 어떤 음악을 또 추천을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영광스러운 일이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이 리액션 비디오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아티스트였냐면 볼탁이라는 래퍼의 곡 레미 더 랩이라는 이 뮤직비디오를 이번 시간에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살짝 봤는데 낯이 익어요. 예전에 구독자분인지 시청자분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의 음악을 누군가가 나한테 한번 추천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분은 아니었어요. 한두 분 정도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이 남는데, 이 곡을 제가 리액션 비디오 찍기 전에 들어보니까 세상에,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듣는 베트남의 트랩메탈 음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는 베트남에서 처음 듣는 드릴 음악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했는데 이번에는 트랩메탈이에요. 베트남 힙합이 확실히 저는 랩비엣 킹 오브 랩 전후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진짜 힙합이 엄청나게 발전된다는 걸 느끼는 게 이렇게 다양한 음악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 이 트랩메탈에도 저는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통 이제 즐겨 듣는 트랩메탈 아티스트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고스트메인이나 또 영국의 스카로드 같은 래퍼들이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고스트메인의 어떤 바이브에 가까운 음악을 이분이 보여주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자세한 거는 비디오를 시청을 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볼탁의 Remy the Rash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이 매트릭스 영화 같은 인트로. 확실히 뭔가 영화 같아, 비디오가. 그냥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이런 바이브 좋아, 마음에 들어. 그치 그치. 패션이나 아웃핏 같은 것도 보통 약간 좀 어두운 계열의 패션들을 많이 입죠. 이런 트랩메탈 계열 아티스트들 보면 화려하지가 않아. 야, 이거 비트가 예사롭지가 않은데? 한국에서는 트랩메탈이라는 음악이 그렇게 많이 알려진 거 아닌데, 이제 잊지마로 유명한 키세이비, 이제 가끔 사운드클라우드 같은데 이제 노캡 이런 곡들을 업로드하면서 좀 많이 알려졌죠. 근데 한국에도 분명히 사운드클라우드 같은 데에서 래퍼들이, 일부 래퍼들이 트랩메탈을 선보이고 있긴 한데 그게 이렇게 뭐 주류로 올라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가사도 되게 어려워. 약간 철학적인 것도 있지만 진짜 가사에서도 그 염세적인 바이브가 다 느껴진다니까. 제가 예전에 고스메인 라이브 하는 걸 봤는데 수만 명이 있는 페스티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염세적인 음악을 사람들이 막 다 미친 듯이 즐기고 있더라고. 근데 이 곡도 페스티벌 같은 데서 퍼포먼스 하면 난리 날 거예요, 진짜. 야.
영화 매트릭스의 분위기를 비디오에 압축해서 넣어놓은 것 같아. 'Don't call me your idol' 이란 말이 되게 인상 깊네요. 약간 그거 같아. 아까 'Don't call me your idol' 약간 이런 느낌은 자신 아티스트 그 자체로 남고 싶다는 어떤 표현 같아요. 베트남 어 랩으로 듣는 트랩 메탈의 느낌이 진짜 신선하다. 사실 베트남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트랩 메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는 힙합을 좋아하는 어떤 매니아들, 정키들 사이에서도 트랩 메탈을 좋아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소수란 말이야. 신기한데 진짜? 오. 근데 지금 바이브는 되게 마음에 드는데 한 가지 제가 그냥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자기타 사운드가 좀 더 추가됐으면은 좀 사운드가 풍성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베트남의 고스트 메인이야. 베트남의 고스트 메인. 궁금하네요. 제가 이분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예전에 빅박스로 활동하신 것 같더라고. 빅박스 퍼포먼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볼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트남의 이제 힙합의 이제 질적인 성장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제가 가끔 얘기했죠. 저는 동남아 여러 나라들의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데 지금 분위기는 베트남이 최고야. 진짜 베트남 구독자분들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분위기가 베트남이 지금 제일 뜨겁습니다. 힙합의 열기가 제일 뜨겁다는 거예요. 베트남의 많은 사람들이 힙합을 주목하고 있을 때 진짜 래퍼들이 분발해서 진짜 멋진 행보들 다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뭐 트랩 메탈도 있고 드릴도 있고 뭐 진짜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들 진짜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 제가 바라는 거는 저도 어차피 한국에서 쇼미더머니라는 TV쇼를 통해서 힙합이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봤는데 제가 진짜로 바라는 거는 물론 그런 TV쇼에 나온 래퍼들이 성공을 거두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 성공이 앞으로도 계속 오래 이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TV쇼에 나가지 않더라도 뭔가 성공 신화를 보여주는 래퍼들도 많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 저의 구독자들이나 제가 바라는 거는 힙합이라는 음악이 물론 지금 전 세계 주류 음악이지만 베트남에서도 진정한 주류 음악이 되는 걸 바라잖아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음악을 추천해 주신 84ground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